지난 23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법률상의 완전한 폐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3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사형제도 폐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며 국토종단에 나선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순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순례단은 어제 낙동강 등 자전거 길을 따라 순례를 진행했고 내일부터는 경북 구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돌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K-POP과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배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10번째 국화향기 나눔전을 열어 경내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들이 기광 카드 무단 사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등 지자체 관리 부실도 사태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3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지만 법률상의 완전한 폐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3대 종단이 한자리에 모여 사형제도 폐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말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23년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는 2007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 제도는 법률상 아직도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형제가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헌법상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사형제가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범죄 예방 효과 역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사형제 폐지가 가입 조건 중 하나이고 국제사회에선 인권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은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 및 전 세계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에 의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와 개신교, 원불교 등 3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형제 폐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불교계는 지난 2000년대 당시 불교인권위원회 산하 사형 폐지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형 폐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교인권위 명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2018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포함한 7대 종단 수장들과 함께 국회와 청와대에 성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기념대회에 참석한 3대 종단 종교인들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고 21대 국회가 사형 폐지 특별법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에서 사형제 폐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자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15대 국회부터 20여 년간 매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불교계에서 해년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 올려야 되는데 법사위에 못 올렸거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법사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불교계 내부에서도 좀 이제 힘을 좀 쏟아서. 한국 사형 폐지 운동 범종교연합회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사형 폐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불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계 지도자들의 오랜 염원이 머지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국토 종단에 나선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순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대구 지역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순례단은 어제 금호강과 낙동강, 달성보 등 자전거 길을 따라 순례를 진행했고 대구 삼운진 상설 야외 공연장에서 2일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순례단은 오늘 대구 달성군과 칠곡 일대를 순례하고 내일부터는 경북 구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루 이동 평균 거리는 25km, 누적 이동 거리는 79km로 하루하루 추워지는 날씨와 불편한 잠자리 등으로 몸은 다소 피곤하지만 승과 속의 구분 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만행결사에 나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의 대정화를 일으킨 위례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이어 새로운 수행문화를 제시하며 불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염원하며 자율정진을 이어왔던 조계산의 기도공간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는 어제 서울 조계사 경내에 설치된 생명평화법당 회향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일감스님은 회향 인사말에서 생명평화법당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행복한 사회를 위해 크고 작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수행, 문화, 생명, 나눔, 평화라는 5대 결사와 함께 문을 연 생명평화법당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자는 서원을 모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정해 동참자들은 108배 절과 참선, 명상, 책읽기 등의 자율정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4돌이 되는 한글날인데요. K-POP과 한류 열풍 등으로 이제는 우리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낯설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의 뜨거운 배움의 현장을 김호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어를 한국 사람들처럼 말하면 좋겠어요.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란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온 목적을 또박또박 우리말로 말합니다. 또 다른 외국인은 한국인과 같은 외모지만 알고 보니 가슴 아픈 역사를 지녔습니다. 뒤늦게 배웠지만 6개월 치고는 수준급 실력입니다. 어머니가 그 여기 서울에 태어났는데 제가 코리안이죠. 네. 그래서 그 한국에 있을 때 좀 마음이 편하고 좀 한국말을 더 잘하려면 한국에 가야 되죠. 한글날을 맞아 세종학당 재단이 선보인 집현전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들의 한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국어 교육과 전통 팔찌 만드는 행사로 알차게 꾸려졌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K-POP 등과의 인연으로 우리나라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도 푹 빠졌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음식을 너무 맵지만 지금 괜찮아요. 떡볶이를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은 우리 역사를 배우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나라 역사와 비교해가며 세종대왕에 대한 상식도 쌓았습니다. 아구스타바사 있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세종대왕이 잘 모르는데 그냥 한글 만드셨어요. 아마 좋은 삶이라도 생각해요.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이를 해소시켜줄 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는 유튜버 문소연 씨는 즐거운 배움을 강조합니다. 그 친구들이 즐거워해야 되고 즐기고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컨텐츠 만들 때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제 좀 분위기도 밝게 하면서 좀 학습보다는 놀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로 574돌을 맞은 한글. 국경을 넘어 만국 공통어의 꿈이 조금씩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부처님 나라 네팔의 빈곤계층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서울 수유동 향운사가 운영하는 나눔봉사단체인 한국자비공덕회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네팔 동부 오지마을 빈곤가정 202가구에 지난달 말 긴급 구호 식량을 후원했습니다. 한국자비공덕회는 한 가구당 쌀 25kg과 녹두 3kg, 식용유와 소금, 설탕 각 1kg, 손소독제 1개와 마스크 500개 등 800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네팔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일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빈곤 가정들이 이동 제한으로 막노동을 할 수 있는 길조차 막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자비공덕회는 지난 6월 400가구분 1,200만 원가량의 긴급 구호 식량을 후원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600가구에 2,000만 원 상당의 식량을 후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가 가을 정취를 한껏 품은 국화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심 속 사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번 국화향기 나눔전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조계사의 가을꽃 국화가 화사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올해로 10번째 맞이한 국화향기 나눔전. 형형색색의 화려한 국화꽃이 사찰 전각들과 한데 어우러져 멋스러움을 더합니다. 조계사 가족은 지친 이웃을 위해 우리 이웃이 조계사 국화향기로 세상 시름을 다 잊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마음을 또한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공룡들이 국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와 손오공 등의 만화 캐릭터들도 선보여 마치 동화 세상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조계사를 찾은 직장인들에게도 큰 인기입니다.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 경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이렇게 다 여기 와서 산책하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런 점이.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열반에 든 부처님도 국화에 둘러싸였습니다. 아직 꽃을 다 피우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자태는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시민들은 국화꽃 사이를 거닐면서 신선한 가을을 만끽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잠시나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스크를 벗고 국화 향기를 마음껏 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항상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대형전에서 이렇게 앞에 서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조계사 대웅전과 국화를 배경으로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 무료로 액자에 넣어주는 이벤트는 불자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계절이니까 괜찮으시면 조계사로 오셔가지고 힐링도 되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화꽃의 은은한 향기로 물든 서울 조계사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코로나19와 입시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사찰 음식 도시락이 전달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역 사찰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찾아가는 사찰 음식의 일환으로 구례 화엄사와 함께 불교 종립학교인 광주 정광고를 찾아 3학년 학생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도시락은 500인분으로 화엄사 산사의 밥상팀이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유부초밥, 고구마 맛탕, 연근 오미자 피클, 떡, 과일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회공헌 찾아가는 사찰음식 행사는 서울진관사와 수원봉령사, 수원수원사, 평택수도사, 구례화엄사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단과 화엄사는 이달 말 전남지역 의료진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 직원들이 기광카드 무단 사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지자체 직무유기 등 관리 부실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나눔의 집 사태 진행 상황과 정상화 전망, 권송희 기자가 전합니다.
면책 받거나 받은 거 같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정도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자회견. 공익제보 직원들이 갖가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후원금 카드로 고기와 커피 등에 3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기관의 승인과 결제가 없어 횡령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또 피해자 할머니 개인에게 의료비 지출 명목으로 지급된 힐링카드가 있는데 고액의 수상한 사용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분의 할머니의 힐링카드로 2018년 12월 10일 오후 동일한 시간대에 약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사용한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빙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측인 간호조무사가 여러 곳에서 사용했는데 할머니가 지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이 내부 직원들과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팔과 어깨 등이 다쳤다고 운영위는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인 양한석 씨는 괘씸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부 제보 직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유가족이 그래서 묘꼬지 가서 저 성묘하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일본 사람 앞세워가지고 괴롭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30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싸웠어요. 내가 나이가 지금 74인데 그 아들 같은 애들한테 그거 야 생각할수록 참 괘씸해 죽겠네. 해당 일본인 직원은 사건 경위를 묻는 BBS 기자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는 매년 1회 이상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지자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법인에만 전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과 시설의 운영을 분리하고 매년 1회 외부 감사, 철저한 후원금 관리 등으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설립 정신에 기반을 둔 정체성 회복과 나눔의 집 입소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존엄성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집 법인 측과 공익제보 직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기도청의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명이나 이름을 선서화로 표현한 운곡 스님의 선명서화 전시회를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갤러리에 35점의 선명서화가 전시됐습니다. 선명서화는 이름이나 법명을 선서화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운곡 스님이 중국 고대 갑골 문자를 응용해 한문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운곡 스님의 선명서화에는 의상대사와 보호국사, 동산대종사 등 역대 조사와 큰 스님들의 법명과 보포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큰 스님들의 행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동행.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쳐가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한 번 더 힘있게 가보자는 의미에서 이 문자를 가지고 두 사람이 또 서 있는 어떤 그림 같아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같이 좀 잘 이겨내 보자.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해 11월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작가와의 만남 시간도 마련됩니다. 선명서화가 점차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번 전시회에 대한 반응도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와 불교 포교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효 지출이 많으니까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루두루 시국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10여 차례의 전시회와 기부 행사 등을 통해 불교 포교에 앞장서온 운곡 스님은 아불즉심, 즉 내가 부처다라는 일념으로 참나를 찾는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단의 현장에서 남북 화합과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통일교육협의회 후원으로 평화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불어라 평화바람 DMZ 평화기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명의 평화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백마고지 전투현장과 강원도 최북단의 일명 개척마을인 대마리 마을, 철원 노동당사 등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현장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이산 트레킹이 진행됐고 철원의 역사와 평화 등을 주제로 문제를 푸는 통일 골든벨이 펼쳐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청과 공동 기획한 특별전 새 보물 납시였네 신국보 보물전 2017에서 2019의 전시 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코로나19로 그동안 박물관 문을 닫아야 했던 점을 고려해 관람객들이 전시를 만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국보와 보물 83건이 소개되는 큰 전시임에도 실제 전시 기간이 3주에 불과해 각계에서 전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74번째 한글날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이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불교계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숨은 조력자 신미대사의 업적과 성과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